맞는 말이야. 먹어? 응. 같이 먹으라고. 같이 먹어야지. 그렇다. 파부터 찌는 마늘하고 파 간장 다진류 돼지고기 다진류 페스토, 소스, 육수 올려. 자, 육수 먼저 넣고, 그런 다음에 전분. 순서가 좀 바뀌었죠? 참기름. 하나 쉐킷쉐킷 해봐. 밥하고 살짝 비벼가지고 먹어. 리안이? 리안 레만요리. 아빠 만요리야. 레만요리거든. 그래? 그러자. 사진 찍었다 이거지? 두고 봐. 자 리안이 국 먹어봐요. 국도 떠먹어봐요. 먹었죠. 어땠어? 맛있어. 국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응? 한참 생각해야 될 정도야? 왜 슬픈 얼굴이 됐어 갑자기? 나나도 없어졌어. 아니? 걔는 누구야? 나나. 나나? 나나는 네 동생이야? 어? 나나야. 응 일로 와. 나나 왔어. 네. 봐봐 언니 되게 잘 먹지? 아 나나 주는 거야 지금? 꼴랑 단무지? 나는 안 보는데. 나는 아빠 눈을 보여. 여기 앉아있잖아. 여기 바로 앞에. 어? 혹시 나는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구워주가. 언니 정말 의젓하게 밥 예쁘게 잘 먹지? 나도 근데 밥 먹는 거 배워. 리안이가 가르쳐줘. 밥이란 어떻게 먹는 것인지. 내 여기 앉아. 언니가 보여줄 테니까. 멋있지. 자식아 주워서 밥을 이렇게 한 손가락 떴지? 졌다. 엄마 편지가 들어왔어. 뭐라고 써있는 거야? 리안이가 읽어줘. 지난주에 엄마가 하는 거는 빠르지 마라. 그런데 엄마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맨날 요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나 사랑해. 와 정말 감동적인 편지다. 리안아 다시 읽어줘. 왜? 아빠 편지도 왔어. 예전에 아빠가 하는 건 무서웠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나나야 친구를 때린 거는 나쁘지 않아. 응? 그래도 나쁘지. 나쁘지. 친구도 때리면 친구도 나쁘지. 친구도 때리면 안 돼. 야. 너 할아버지한테 그랬다며. 어? 아빠 자꾸 화낸다고. 응? 그건 맞는 말이야. 엄마 오늘 디저트는 뭐예요?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샌들라서 먹어? 응. 좋아? 디저트 타임. 자 디저트 먹을까? 오케이. 자 이제 디저트 먹자. 먹고 싶어. 쉐이키 쉐이키. 미안아. 아이고 같이 먹으라고. 같이 먹어야지.
미연아, 오늘 해물덮밥은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요거트도 좀 먹고. 아빠가 준 거야, 기억해. 오늘 아침 요리 어땠어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는 좀 맛이 있었다. 오늘 거는? 오늘 거는? 오늘 거는 별로였어? 아니, 맛있었어. 아침 뭐 먹었지, 우리? 이게 해물, 해물 덮밥인데 잡탕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물이 뭔 줄 알아? 조개, 오징어. 아니지. 새우. 아니지. 그러면? 해삼은 다른데. 해삼? 해삼도 해물이야. 아니야. 아빠가 예전에 해삼 사서 깨끗하게 씻다가 보니까 해삼이 사라졌어. 일반 수돗물에 닿으면 녹더라. 해삼은 원래 바다에 사니까 그렇지. 아하. 하여튼 오늘 요리는 조개, 오징어, 새우. 어디가? 어디가?